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프로젝트 보라가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를 통해 개발한 각 노드가 사용하는 저장 공간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제공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보라의 신기술은 인스턴트 메시지와 같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일정 기간 후 삭제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쓰입니다. 용도가 다한 블록을 삭제해 데이터의 무한 증가를 방지하면서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보라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설립 이후 지속적인 기술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특허 출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 특허 1건을 등록 완료했으며 5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천경욱 보라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소장은 블록체인을 다양한 실제 서비스에 접목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범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플랫폼 내 각 서비스별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분산하는 기술, 블록체인 데이터를 기록하는 물리적인 디스크를 분할하더라도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데이터 분산 확장성 등 두 건의 기술 특허도 출원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복구 시간과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이터 백업과 관련된 기술 특허 두 건도 출원을 마쳤습니다. 해당 기술은 게임의 롤백과 같이 서비스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특정 시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경우 신뢰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으로 복구하는 기술입니다. 출원 중인 특허 외에도 이종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관리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토큰 관리 서버는 이미 특허 등록이 완료돼 보라 플랫폼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ERC20 기반 보라 토큰을 직접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느린 속도를 해결하고자 보라 토큰을 보라 쉘이라는 화폐로 교환해 사용하는 시스템 특허 기술입니다. 현재 출원 완료한 기술도 보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파트너사의 서비스 특성에 맞춰 필요시 실제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희 보라 대표는 보라는 전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개발자인 기술 중심 기업이라며 현재 국내에 등록되거나 출원하는 특허를 북미 등 해외에서도 함께 출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